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네, 시작하겠습니다. 현존하는 드디어 올 것이 왔네요. 리버브의 끝판왕. 오늘 만나게 됐습니다. 체이스 블리스 오디오에서 제작하는 오토마톤 CXM1978 를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체이스 블리스 오디오라고 저희가 설명을 드렸지만 심장은 메리스. 그렇죠. 그러니까 체이스 블리스에서 이런 이제 기능적인, 그러니까 맞습니다. 쉽게 설명은 엔진 외에 자동차의 전자장비라든가 이런 모든 거를 만들어주고 심장은 엔진은 이제 메리스다. 맞습니다. 이전 시간에 저희가 오토마톤 프리앰프를 다뤄봤을 때는 심장은 벤슨에서 제작을 하고 이제 나머지 이런 페이더라든지 이런 밸런스 모든 부분들을 다 이 체이스 블리스 오디오에서 맡아서 하드웨어적인 부분들을 제작을 했었는데 그 시리즈의 일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체이스 블리스 오디오가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이펙터들도 압도적이긴 하지만 각 분야의 최고의 파트너를 선정을 해서 드라이브면 드라이브 끝판왕, 리버브면 리버브 끝판왕들과 손을 잡아서 이런 콜라보 제품들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요즘 이 체이스 블레스 행보가 약간 그런 것 같아요. 그 예를 들면은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차에는 이제 그 고성능 튜닝이 있죠. 맞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원래는 이제 자체 회사가 아니었다가 이제 예를 들면 벤츠 AMG는 거기서 이제 너네들 잘하네 들어와 그래서 인수해서 이제 정확하게 차를 제공하죠. BMW는 M이 있고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체이스 블리스가 어쩌면은 지금 최근 행보들을 이제 이런 자신들의 그 기술력을 우리 튜닝 잘하니까 얘네들 잘하네 그러면은 이 그 기술을 극한으로 땡겨보자. 그러니까 이게 뭐 메리스가 지금 BMW면은 이게 M인 거죠. 네. 뭐 M3 뭐 이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먼저 리뷰에 들어가기 앞서서 가격 부분을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 이제 현존하는 이 페달형 리버브 중에선 가장 비싸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전 시간에 다뤄봤던 오토마톤 프리앰프 같은 경우도 드라이브 치고는 너무 비싼 가격을 가지고 있었는데 실제로 저희 쪽에서 품절 됐습니다. 근데 감히 말씀을 드리지만 정말 비싼 가격을 가지고 있지만 사가셔서 후회하는 경우를 본 적이 없어요. 그 사실 저도 벤슨 뭐 솔직히 정말 탐났었습니다. 정말 너무 탐났어요. 왜냐하면 내가 좋아하는 벤슨을 한 가지 톤밖에 만약에 하나밖에 저는 없으니까 한 가지 톤밖에 쓸 수 없다는 왜냐하면 벤슨의 드라이브 톤을 기억하시는 분들은 너무나 그 소리가 아름답다는 걸 알거든요. 근데 프리도 너무 좋기 때문에 둘 중에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거는 어쩔 수 없이 프리로 쓰자 하는 순간 프리로밖에 못 써요. 맞습니다. 그러면 하나를 더 사야 되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있다면 맞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벤슨의 톤을 다 쓸 수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사실 선생님하고 이야기 했어요. 제가 머큐리 7 하나를 더 사야겠습니다. 제가 쓰고 있는데도 아무리 고민을 해도 머큐리 7보다 좋은 리버브가 없어서 제가 하나 더 사야 될 것 같다고 실제로 그래서 저희 팀에 하는 친구랑 해서 두 개를 더 구입할 예정이었는데 이 친구가 나온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러면은 내가 가장 사랑하는 리버브 머큐리 7이 들어있는데 거기에는 모든 기능을 다 쓸 수 있다라는 이거 제품이 나온다는 소식을 듣고 너무 기뻤으나 이미 가격을 알고 있었기에 아 미쳐버리겠다. 저도 사실 굉장히 고민이 되는 기호 중 하나입니다. 실제로 부담이 되는 가격인 거는 사실이고요. 이 이펙터에 얼마를 투자할 수 있느냐 연주자마다 다 차이가 있겠지만은 이 리버브 페달 중에서도 꽤 가격이 비싼 거는 사실입니다. 이 체이스 블리스가 메리스의 천재들과 협력하여 유명한 1978년 스튜디오 리버브 페달을 CXM1978로 완성을 시켰습니다. 1978년은 리버브 사운드에 있어 가장 의미 있는 해였습니다. 다양한 명 리버브가 제작되어 쏟아져 나왔고요. 그 순간으로 돌아가 70년대 후반에 다양한 리버브들의 매력을 탐구하고 연구하여 CXM1978이 완성되었다라고 합니다. 오토마톤이 견고한 산업용 하우징과 메리스의 프로 오디오 레벨 사운드 디자인을 사용하는 CXM1978은 연주자들에게 끝없는 음악적 영감을 제공합니다. 프리셋 및 미디 컨트롤이 있는 무잉 페이더, 32비트 ADDA, 세 가지 클래식 알고리즘, 리버브 테일을 위한 조정 가능한 감쇄 크로스오버, 익스프레션 페달 컨트롤, 옵션으로 완전히 균형 잡힌 IO, 스테레오 입력 및 출력 등 가장 강력한 하드웨어와 컨트롤 패널, 압도적인 사운드 엔지니어링이 조화된 이 시대의 가장 완벽한 리버브 페달입니다. 외관부터 살펴보시고요. 사운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페이더, 플라잉 페이더는 프리셋 변경, 익스프레션 CB 및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한 시각적인 피드백을 제공합니다. 베이스, 미드, 크로스 트래블, 이 4개의 페이더가 결합되어 리버브 타임을 설정합니다. CXM1978은
EQ를 조절하면 단순한 감쇄 제어보다 실제로 구성하고 있는 벽의 흡수를 설정하거나 리버브 탱크, 톤과 뉘앙스와 액션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믹스, 드라이 시그널과 리버브 시그널을 믹스합니다. 프리딜레이, 리버브가 시작되기 전 딜레이를 설정합니다. 짧은 시간에 플랜지 텍스처에 대한 자연스럽고 부드러운 에코 사운드를 발생시킵니다. 프리셋 뱅크, 이 스위치는 3개의 뱅크에 대해 10개의 저장된 프리셋을 전환시킵니다. LED 디스플레이를 통해 0에서 9까지 전환을 확인할 수 있으며 총 30개의 프리셋 모두를 이 스위치를 사용하여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미디 컨트롤을 사용할 경우 더 많은 유연성을 가진다라고 합니다. 바이패스 세이브, 이펙터를 켜거나 끌 수 있고요. 버튼을 누르고 있으면 모든 오디오 및 표현 설정 값을 현재 프리셋에 저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아케이드 버튼들이 있는데요. 점프 기능을 사용하면 프리셋을 0 또는 5로 즉시 건너뛸 수 있습니다. 점프가 활성화되면 프리셋 풋스위치를 사용해 선택한 대상으로 점프합니다. 예를 들면 프리셋 7에서 점프 버튼이 파란색이면 프리셋 0으로 건너뛰게 되며 점프 버튼이 빨간색일 경우 프리셋 7에서 프리셋 5로 점프합니다. 타입 룸, 플레이트, 홀, 리버브 타입을 선택합니다. 디퓨전, 다면적인 제어로 리버브 사운드 이니셜 어택을 컨트롤하며 몇 가지 독특한 숨은 기능을 제공합니다. 탱크 모드, CXM 리버브 탱크 내 모듈레이션의 양을 설정합니다. 클락, 프리딜레이 컨트롤의 음질과 길이를 설정합니다. 지금 보시면은 생긴 것 때문에 많은 분들이 어우 저거를 어떻게 써? 저건 멀티보다 더 지독한데?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겠지만 제가 감히 얘기를 드리면 정말 심플하죠. 메리스의 머큐리 7보다 쓰기가 편합니다. 맞습니다. 왜냐하면 메리스 머큐리 7이 아쉬운 점이 그거예요. 예를 들면은 뭐 두 가지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 프리셋 그 패치를 따로 네? 사지 않는 이상 쓸 수 없다. 그 패치를 네. 자유롭게 쓸 수 없다라는 정말 단점과 알트 펑션 키가 편하다면 편하지만 이게 뭔가 꼬였을 때 다시 원점으로 돌리기가 맞습니다. 좀 힘들더라고요. 저도 몇 번 당황을 한 적이 있는데 얘는 그런 거 없습니다. 얘는 그냥 설정하시면 알아서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보시면은 각 이 아케이드 버튼에 뒤에 엘백 라이트로 이제 빨간색, 파란색이 표시가 되거나 이제 점등이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걸로 보시면 여기 검은색, 파란색, 빨간색으로 기능이 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눈으로 확인을 하시면서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굉장히 편하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플라잉 페이더, 이 자기가 어떻게 설정했는지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맞습니다. 페이더가 장착이 되어 있고 이게 심지어 손으로만 움직일 수 있는 게 아니라 오토 페이더이기 때문에 페달을 밟았을 때 즉각적으로 변하는 것을 시각적으로 바로 확인하면서 사운드를 연상하고 그 사운드를 직접 연주를 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진 리버브다. 일단은 저희가 이제 프리셋 사운드를 먼저 한번 싹 들어보도록 할게요. 이 팩토리 네. 프리셋 사운드를 먼저 들어보면서 인상적인 프리셋에서는 다른 버튼과 노브들을 돌려가면서 사운드 변화를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0번 네. 정리를 해드리고 싶어요. 롤스로이스를 타고 싶으면 롤스로이스를 사야죠. 맞습니다. 뭐 이 아우디를 타고 싶으면 아우디를 사야 합니다. 네. 이 압도적인 사운드를 경험을 하시고 싶으시다면 이 CXM1978을 구입하시는 수밖에 없다. 이 순간 뭐랄까 이 스튜디오를 꽉 채우잖아요. 사운드 자체가. 그 사실 현영님과 저도 100% 공감하는 이야기고 뭐 물론 저희가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보면 좀 편협적인 말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뭐 다른 그러니까 버집에서 취급하는 거 플러스 다 포함이에요. 그러니까 저희 회사에서 취급하지 않지만 뭐 굉장히 유명한 회사들 있죠. 공간계에서. 근데 그 어떤 걸 들어봐도 이 메리스 머큐리 7을 실제로 들으면 다 오징어가 됩니다. 진짜 그나마 싸울 수 있는 근접하게 싸울 수 있는 게 저는 이븐타이드 네. 정도 라고 보여지는데 다 렉을 생산하는 브랜드예요. 네, 근데 그러니까
이거는 렉 사운드 싸움으로 들어오는 순간 이게 그냥 페달형 리버브들은 다 이렇게 저기서 찌그러지는 그런 현상들이 나더라고요. 이게 아무래도 저희도 이제 리뷰를 지금 몇 년차 하다 보니 아무리 오랜만에 듣더라도 그 소리를 까먹었을 것 같더라도 안 까먹거든요. 이게 안 까먹게 되더라고요.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근데 확실히 와 이거는 좀 너무 강력한. 자 이제부터 저희가 네. 이전 오토마톤 프리앰프에서도 감탄을 자아냈던 이 페이더, 플라잉 페이더의 기능들을 보실 텐데 누르면 아 1번 프리셋 아름답습니다. 아 뒤에 이렇게 공간감과 질감을 말로 표현을 할 수가 없죠. 네. 직접 들어보시는 수밖에 없다라고 평가를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조금 플랫한 사운드가 날 것 같습니다. 네. 연수를 만들었을까요? 그러니까 저는 순간적으로 소름이 확 돋았던 게 뭐냐면 사운드가 바뀌었다는 느낌보다 이 자체 공간 자체를 바꿔버리는 듯한 느낌이 확 들어서 이거 그 느낌이에요. 화장실 맞습니다. 우리 학교 화장실 그 고등학교 고등학교 그 밀대 밀 빨고 하던 그 화장실 소리. 야 담배 피지 마 이 새끼들아. 와, 그러니까 공간 자체를 바꿔버리니까 일단은 쭉 들어볼게요. 뭐 지금 하지도 않았는데 저쪽에서 용 한 마리가 숨을 쉬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게 뭐냐면요 여러분 봐보세요 다시 와 이걸 뭐라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정말 무슨 영화 장면이 떠오르지 않나요?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쭉 한번 들어볼게요. 네. 정말 이것도 뭔가 지금 Thank you.
넉넉히 사운드를 듣고 있고요. 이게 단순히 비싸서 좋은 사운드가 아니에요. 이게 뭐랄까 체이스 블리스 오디오의 기술력과 메리스의 기술력이 완벽하게 융합했다라고 평가를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 압도적인 사운드를 이렇게 간편하게 자신이 원하는 그걸 정확하게 이제 조정을 해서 저장해서 쓸 수 있다. 실제로 이런 이펙터가 실제로 존재했었냐라고 묻는다면 저는 최초라고 뭐 있겠죠. 오토마톤 프리앰프 정도는 있겠죠. 드라이브 사운드. 네. 근데 이런 공간계를 이렇게 직관적으로 자신이 원하는 사운드를 이렇게 높은 퀄리티로 만들 수 있는 이펙터는 이 친구가 최초다라고 감히 평가를 내리고 싶습니다. 그 머큐리 7을 지인들한테 추천을 해줬을 때 사실 이런 반응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소리 너무 좋다. 그래서 딱 두 분류로 갈립니다. 너무 좋다. 샀다. 근데 그 사운드를 굉장히 다채롭게 써야 되는 사람들은 너무 좋은데 이거 다채롭게 쓰는 게 불편하다. 어렵다. 불편하고. 왜냐하면 결국 뱅크를 좀 더 활용하고 싶은데 그 이제 외부 풋 스위치를 구매를 해야 되는데도 4개밖에 쓸 수 없으니 좀 그 부분이 너무 아쉽다라고 말했던 기억이 나요.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메리스가 좋은 사운드를 만들어 놓고 그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약간 놓친 그러니까 좀 굉장히 복잡하게 쓰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한테는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했고 그러니까 직관적으로 사실 머큐리 7 쓰기 되게 편하거든요. 쓰는데 불편한 적이 없는데 그러니까 그때그때 만져서 쓰는 사람들한테는 좋았으나 이거를 많은 사운드를 뭐 10개에서 뭐 20개까지 저장해서 막 사운드를 들려주고 싶은 사람들한테는 조금 더 좀 아쉬웠던 모델이었는데 여기서 해결이 난 거죠. 맞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많이 참조하는 해외의 이 리뷰나 아니면은 이 팁들을 제공하는 사이트들에서 이 앰비언트 사운드 어떻게 하지 이렇게 가장 이상적인 앰비언트 사운드를 만들 수 있냐라는 질문에 정말 다양한 방식으로 답변들을 해주거든요. 저는 CXM1978 하나 사로 이렇게 해결이 될 수 있을 정도로 정말 압도적인 사운드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몇 가지 프리셋만 더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이런 거 하나 넣어줘야죠. 네, 그렇죠. 날아가는 사운드도 하나씩 넣어줘야 네. 이 기술력을 또 보여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 가지 정도만 더 듣고요. 노브를 조작하면서 사운드를 듣고 마무리를 접어보도록 할게요.
그렇습니다. 요 상태에서 저희가 예를 들어서 믹스를 좀 줄여볼까요? 네. 자, 탱크 모드를 하이로 바꾸고요. 로우파이로. 자, 프리딜레이를 좀 높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 소리 이거 봐. 아, 너무 좋아요.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능적인 부분 하나를 보여드릴 텐데요. 점프입니다. 이 상태에서 이거를 파란색을 뭐 누르면은 6번에서 0번으로 가게 되고요. 네. 그 다음에는 순차적으로 다시 올라갑니다. 다시 5번에서 0번으로 가고요. 예를 들어서 4번에서 이렇게 5번으로 가고 싶다. 바로 5번으로 넘어가는. 이게 뭐냐면은 다섯 개씩 묶어서 빨리빨리 바꾸는 거죠. 0번 올라가고, 만약에 나는 9번에서 5번으로 가고 싶다. 5번, 6번, 7번, 8번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훌륭하네요. 기능적인 부분도 갖추고 있다. 그러니까 계속 갈 수는 없으니까 좋습니다. 네. 이런 부분들을 갖추고 있고, 일단은 뭐 사운드는 말할 필요 없이 압도적이었고요. 이 기능을 저희가 오늘 그래도 다른 날보다는 좀 촬영 시간이 길어지긴 했지만 기능을 저희가 정말로 100분의 1도 못 보여드렸다라고 감히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환상적인 사운드를 자신이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조절을 하고 톤을 만들어 놓고 버튼을 누르는 것만으로 쉽게 저장을 해서 뱅크를 해가지고 총 30개의 프리셋을 갖고 무대 위로 올라갈 수 있다라는 장점을 갖고 있는 리버브의 끝판왕. 네. CXM1978을 만나봤습니다. 여러분 딴 거 없습니다. 오셔가지고 뱅크만 돌려보셔도 여러분들 아 이거는 집에 가서 엄마랑 상의 좀 해볼게요 라던가 아니면 집에 가서 와이프랑 상의를 좀 해볼게요 라던가 아 이번 달은 좀 굶자 그래 할부 가자 라던가 이런 고민이 설 것 같습니다. 저 또한 지금 오늘 내적 갈등이 엄청나게 올라오는 그런 하루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게 많은 수량이 들어온 게 아니기 때문에 일부 유저들만 선택을 받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팁으로 드리면서 은총 씨 먼저 CXM1978에 대한 한 줄 평 주신다면 네. 명차 브랜드도 최고의 튜닝 회사를 만났을 때 슈퍼카로 변했다.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정말 이거는 슈퍼카입니다. 뭐 지금 이펙터계에 뭐 AMG, M, RS 정말 이 명차 브랜드와 그 명 튜닝 브랜드가 만나서 하나의 또 시그니처를 만들어내지 않겠습니까? 물론 뭐 벤츠는 또 그 위로 가면 또 브라보스도 있고 저기 뭐 BMW 뭐 알비나 만나 그것도 있지만 어쨌든 정말 이 둘의 만남은 최근 만남 중에 최고의 콜라보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한 줄평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락받는 것보다 용서받는 게 쉽다. 이거를 뭐 와이프를 설득해서 나 이거 하나만 사면 돼. 일단 지르고 네. 집에 가서 싹싹 비누는 걸로 네, 네. 가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압도적인 사운드, 압도적인 네. 가격 네. 모든 걸 갖춘 이 시대의 최고의 리버브 CXM1978 만나봤습니다. 점수 한번 줘보도록 할게요. 하나 둘 셋 10점 9.5점 높은 점수 받아갑니다. 이거는 솔직히 말해서 9.5를 드리려다가 이거는
아닌 것 같아서 9점을 뭔가 사운드는 뭐 15점, 네. 20점 넘어가죠. 네, 제가 상도덕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너무 비싸서 사실 10점 드리긴 좀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래서 제가 0.5점을 뺐습니다. 네, 저도 사실 0.5점 빼려하다가 왠지 현이 형님이 빼실 것 같아서 저는 주자 이렇게 해서 했습니다. 맞습니다. 이제는 말하지 않아도 알아. 우리는 바라만 봐도 통하는 걸 느낌으로. 어쨌든 저쨌든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현준하는 리버브 중 최고의 모델이다라는 거는 부정할 수 없다라고 설명을 드리고요. 정말 이 친구 같은 경우는 모르겠어요. 방문을 하셨는데 재고가 남아 있을지는 모르겠지만은 가능하시면 사운드를 한번 들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 그리고 사운드를 들어봤을 때는 엄청난 내적 갈등이 생긴다는 거는 알고 오셔야 된다. 네, 진짜 생기실 거예요. 정말 많이 생기실 거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이 체이스 블리스 오디오의 CXM1978과 메리스의 머큐리 세븐을 두고 각각 특징과 장점들을 비교해 볼 예정이니까 그 콘텐츠도 많이 기대해 주시길 바라면서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